축하 스토리에 고민을 올렸죠? 네, 한번 해결해볼까요? 네. 아, 이제 초6학년인데 사이랑 과학이 어려워요.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네. 중학교 가면 더 어려워져요. 세부점 다 뺏겨서 고민이라고 전화. 아, 정말 슬프네요. 저도 뺏겼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쓴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게 다 학원비로 가니까. 부모님이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맡겨놓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없어서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공감됩니다. 좋아요? 누구? 네, 좋아했는데 차였어요. 아, 그래도 여자친구 한 번을 못 만나겠습니까? 네. 아,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조급함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대시해보세요. 이게 뭔데 슬프죠? 뭐 슬프죠. 아, 됐어 됐어. 이거 그냥 넘어가. 김동희, 형제랑 너무 싸워요. 제가 오빠가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공감되거든요. 공감되죠. 어차피 말로 해도 이길 수 없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빠는. 그렇죠, 그렇죠. 오빠가 저보다 강자니까 오빠보다 더 강자인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나타나기만 하면 상황이 벌써 끝나 있어요. 그래, 작년에 이미 눈이 엄청 나쁜 거. 어때요? 눈이 엄청 나쁘신가요? 아니, 저는 1.5. 진짜 좋으시네요.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블루베리를 먹어서 그런지. 블루베리요? 블루베리가 눈에 좋아요. 부모님이 싸우셨어요. 와, 그럴 때는 그냥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래도 엄마가 아,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한 척 해야지 엄마가 화를 돌리시겠죠. 네. 구구단 때문에 걱정이에요. 저는 구구단을 엄마나 친구나 같이 외우면 재밌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에요.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네요. 그리고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아, 내가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습관들을 고치다 보면 잔소리도 없어지고 더불어 칭찬도 받게 되겠죠. 애완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키우자고 많이 그랬었는데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 일이잖아요. 애완동물을. 있어야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다시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말을 잘하시는데요? 네, 화이팅 한번. 화이팅! 화이팅! 고민? 고민? 해결?